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제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제주입니다. 특별기획 5부작 함께하는 육아.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 아빠 일이 따로 있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여성 경력 단절과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육아는 당연히 엄마의 몫이 되는 사회 분위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는 하지만 막상 낳고 나면 엄마들의 독박 육아가 시작됩니다. 엄마가 일을 하고 있다면 상황은 더 힘들어집니다. 아이를 어딘가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일을 그만두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독박육아의 어려움을 덜어내보려고 공동육아라는 대안을 마련한 엄마들도 있고요. 우리는 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흔히 말하죠. 아이를 키우는 기쁨에 비할 것은 없다고. 우리는 그들의 육아가 행복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대 다양한 형태의 육아를 통해서 행복한 육아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제주입니다. 특별기획 5부작 함께하는 육아.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제5부 모두가 행복한 육아편을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났던 육아 조력자는 조부모. 손주들 재롱의 삶의 활력을 얻고 있었지만 자식들에게 말 못하는 답답함도 많았습니다. 아유, 이거 진역 싸는 거예요. 이건 진역 쌀이죠. 나 속으로만 게 이건 미친 일인 거 해서 그걸 5분 넘어 오래 가요. 5분이죠. 5분도 안 가. 그거 내 새끼 이상 아까운 손주들 가는데 그런 맘 먹어서도 안 돼주게. 이것이 야네가 이거 한 살 이제 조금만 몇 달만 더 참으면 야네가 이쪽을 아닐 건데 그냥 울어질 때도 있고 울멍도 지나가니까 다 잊어버려. 그것이 손주니까.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두 집 중 한 집은 조부모가 육아를 맡고 있는데요. 평균 육아 시간은 일주일에 47시간. 연장 근무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 시간보다 많습니다. 거기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는 육아를 노년의 몸으로 하다 보니 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죠. 또 육아 스트레스가 노인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꾹 참고 조부모들이 황혼육아를 이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손주도 당연히 이쁘긴 이쁘죠. 그렇지만 손주는 딸이 난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내 속으로 난 딸이 불쌍하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딸을 봐서 아기를 봐주는 거지 딸 없으면 진짜 손주 자기 집에 보내고 싶어요. 우리는 스웨덴의 라떼파파들도 만나봤습니다. 육아가 엄마만의 몫으로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빠의 역할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무려 480일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요. 월급의 80%를 받으며 아빠와 엄마가 최대 8개월씩 나눠서 씁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아빠의 육아와 가사 참여도가 높아졌죠. 우리는 스웨덴 아빠들이 이런 육아휴직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나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당연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많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스웨덴에서 불이익은 없어요. 만약 저만 아빠로서 육아휴직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엄마가 있는데 왜 당신이 육아휴직을 하냐고 궁금해하겠죠. 하지만 스웨덴에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는 건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어요. 스웨덴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2016년 기준 90%. 8.5%인 우리로서는 참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육아휴직에 대한 스웨덴 아빠들의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고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이죠. 남편의 육아휴직에 대한 엄마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남편이 우리 딸이 뭘 필요로 하는지 더 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전보다 더 쉽게 알게 됐고요.
예를 들면 집에 필요한 물건과 식재료를 구입하는 일, 또 아이의 옷을 입히는 것도 이제 남편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제가 뒤로 한 발 물러나니까 남편이 책임감을 더 갖게 되고 그러면서 육아도 좀 더 쉬워진 것 같은데 이게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아이들은 엄마, 아빠 둘 다에게 똑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됐고요. 사실 20년 전만 해도 스웨덴 아빠들은 한국 아빠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가족들과 함께할 여유가 없었고 집안일과 육아는 늘 엄마의 몫이었죠. 그래서 스웨덴 정부가 왜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졌는데요.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육아 휴직 제도는 스웨덴 복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부모는 육아 휴직을 통해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인생의 첫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이유로 유급 육아 휴직 제도를 만든 것은 스웨덴이 복지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양질의 보육 시스템과 사회보장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의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평일 평균 45분. 아내는 대략 4시간으로 5배 가까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아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육아는 그야말로 엄마 혼자만의 몫으로 여겨지는 거죠. 우리는 독박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도 만나봤습니다. 왜 바보같이 이렇게 살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키우면서 그냥 신랑한테도 계속 나 이렇게 힘드니까 같이 좀 하자라는 말도 많이 했을 텐데 신랑도 신랑 나름대로 뭐 한다고 하니까 그냥 꾹꾹 참았던 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 실시한 인구보건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 3명 중 1명은 산후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산후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호르몬 변화와 함께 독박육아가 꼽혔는데요. 우리가 만나봤던 엄마들도 몸보다는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육아를 나 몰라라 하는 남편과 너만 육아를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냐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독박 육아맘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키운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제 새끼니까 키운 거예요. 사회적으로 도태되는구나. 나는 사회적인 생활을 못하는구나. 조금 더 이렇게 사회에서 또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승진도 하고 능력도 인정받고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사회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육아로 인해 가지고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걸 포기해야 됐어요. 자기 꿈을 다 포기하는 거였어요. 많은 엄마들이 육아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다시 일을 해볼까 하고 재취업에 도전하는 시기는 평균 결혼 14년 차입니다. 하지만 14년 동안 일을 손에서 놓았던 엄마들이 원하는 직장을 다시 찾기란 쉽지 않죠. 독박육아의 대안으로 아이를 혼자 돌보지 말고 같이 돌보자는 공동육아가 있습니다. 공동육아라고 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짓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공동육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사촌끼리 서로서로 도우며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도 만나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기 동네에서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저도 이제 육지에서 와서 이제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이제 같이 모여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좀 외로운 제가 외로운 것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엄마들은 공동육아를 통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육아가 힘들다는 것을 서로 공감해 주는 거죠. 이런 유대감이 생기면서 엄마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아이를 맡기는 일도 좀 더 편해집니다. 만약에 그럴 기회가 없고 이런 공동육아 팀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많이 막연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기 가족들이 없고 이제 육지에서 와서 혼자 지내는데 남편이랑 딱 우리 가족만 있는데 이렇게 심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그 이웃이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가깝게 제일 급할 때 손을 내밀 수 있고 또 이제는 막역한 사이가 되니까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주는 기쁨도 누릴 수 있고 받는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만이 혼자서는 힘들다고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방육아맘들도 황혼육아를 하고 있는 조부모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가족보다는 오히려 이웃사촌의 도움을 더 받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 학교에서 내가 픽업 시간에 3시까지 데리러 가야 되는데 못 데리러 가면 그때쯤 데리러 오는 엄마들한테 나 좀 늦으니까 우리 애 좀 데리고 있어주세요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런 걸 또 집에 있는 시부모님이나 누구한테 어머니 저 못 가니까 우리 애 좀 데리러 갔다 와주세요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땐 오히려 더 가까이 친밀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사촌이 훨씬 더 가족보다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이웃도 큰 힘이 되지만 육아에서 조부모들의 도움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들로서는 가장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이기 때문이죠. 어린이집 진짜 도움 많이 받았고 멀었지만 친정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육아는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제 살던 신혼집을 처분하고 친정 옆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애들 저녁이라도 같이 먹여주고 할 이제 친정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아직 여성들이 사회 활동하기에는 어린이집하고 친정의 도움이 아마 절대적이지 않나. 공동육아 엄마들의 경우에는 가깝게 사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작은 일도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데요. 복직하면 제가 아이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뜰 때 이 집 아이를 봐준다거나 저도 이제 지금 일을 하는 중인데 제가 일하고 늦게 돌아올 때는 먼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하원시켜서 한두 시간 정도 데리고 있거나 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저기 아빠들 야근하는 날은 무조건 같이 저녁 먹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엄청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두가 육아는 혼자서 하기엔 힘든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도우며 그 몫을 나누는 것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면 좋을까요? 출산휴가는 이제 첫에는 100일 만에 어린이집 보냈어요. 이제 출산휴가 3개월 끝나고 복귀해야 되니까 어쨌든 좀 보장을 좀 좋은 분위기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 회사의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출산 때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좋게 아 그래 너 그냥 잘 갔다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물론 앞에서는 액면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또 어쨌든 또 일이 닥치면 아 이거 내가 왜 더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아니면 좀 호의적으로 좀 바뀌면 여성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2017 저출산 고령화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 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80%에 가까웠고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거의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어린이집 제도도 그런데 물론 저처럼 특수하게 이제 주말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진 않을지언정 이렇게 소수의 어떤 그 주말이나 아니면 공휴일에 출근하는 엄마들을 위한 어떤 육아적 어떤 지원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게 아마 경력 단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들의 다양한 상황을 포용할 수 있는 육아 제도도 필요하다는 건데요. 반면 아주 소박한 꿈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아니면 며칠에 한 번이든 딱 정해진 날짜에는 그날 하루만큼만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해서 쉴 수 있는 날을 주어주고 이날만큼은 모든 걸 손을 놓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신랑이 됐든 시부모님이 됐든 정해진 날만 와서 이렇게 돌봐주는 날을 정했든 해서 내 자신이 쉴 수 있는 날을 중간중간에 만들어주는 것만도 육아 독박에서 되게 벗어날 수 있는 행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달라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2016년부터 공동육아를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영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권익정책팀장의 말입니다. 사실 육아라는 게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육아를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을 저희가 계속 해왔던 거고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공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조성해 주자는 순우름 육아 나름터 조성 사업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런 공간에서 운영할 주체를 키워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순우름 육아 공동체 발굴 육성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봤던 공동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놀 수 있는 장소로 아파트 내에 마련된 공동 육아 나눔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제주의 순우름 육아 공동체는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나봤던 느나영 엄마들처럼 스스로 공동체를 키워가고 어떤 활동을 할지 결정합니다. 직접 도서관과 연계해 회원들만이 아닌 지역 내 모든 엄마들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제주에는 55개의 순우름 육아 공동체가 있고 순우름 육아 나눔터는 20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가족 치다 인증 제도라는 것이 저희가 늘 저희가 갈등을 갖고 있는 일생활 균형이라는 이런 부분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제도고요.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정시퇴근이라든지 유연근무제라든지 어떤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일찍 퇴근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가정에 또 충실하게 되고 또 기업 측면에서 보면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면 생산성도 좋아지고 또 이직률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경쟁력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요. 가족 친화 인증 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데요. 가족 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정시퇴근 또 시차 출퇴근제나 유연 근무 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2,802곳이 인증을 받았고 제주도 내에는 36개 회사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들 외에도 중소기업이 10군데가 넘습니다. 사실 부모가 행복한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취재 중에 만난 진영민 씨는 3살 딸을 둔 아빠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진영민 씨도 딸을 돌보기 위해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요. 좀 난감해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이고 남자라는 시선이 뭐 처음에는 좀 많이 당황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고 하니까 그러면 육아휴직 대신에 일을 좀 하면서 일도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가사에도 이제 전념할 수 있고 그러면 상호간에 이제 윈윈 그러니까 일과 가정이 이제 양립될 수 있도록 그럼 단축근무를 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단축근무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22년. 하지만 2016년 기준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은 7,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70% 이상은 대기업 또는 공기업 직원이었고요. 진영민 씨는 회사와 한 발씩 양보해 서로의 합의점을 찾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진영민 씨는 아이를 돌보면서도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게 됐고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도 된 겁니다. 이 일이 시작이 돼서 진영민 씨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단축근무 규정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또한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제도랑 규정은 이미 보완하고 그 제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의 이제 인식, 고정관념, 편견 요것만 내려놓고
그 좀 더 유연하게 그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제도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지만 개인의 변화와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나만 애쓴다고 되는 일도 아니죠. 모두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육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도 육아의 어려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김지용 정신과 전문의의 말입니다. 육아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좀 상상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딱 정확한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런 것도 없이 24시간 계속 지속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인 것 같고, 특히나 누가 잠시라도 봐줄 사람이 없을 때, 도움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막막함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제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제주입니다. 특별기획 5부작 함께하는 육아. 그동안 우리 시대 다양한 형태의 육아를 통해서 행복한 육아의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육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그 답은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과 수많은 통계, 각종 설문조사가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육아휴직일 겁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뿐만이 아닌 모든 일터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남녀 모두가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쓸 수 있어야겠죠.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시설들도 필요합니다. 시간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맡길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이들 육아를 위한 경제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목표에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는 것. 그리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제도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육아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육아가 엄마만의 몫이라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가 바뀔 때,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공감하고 또한 행동으로 보여줄 때, 모두가 행복한 육아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제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제주입니다. 특별기획 5부작 함께하는 육아. 지금까지 기획 문경희, 구성 차승미, 연출 정효진, 해설 성우 표영재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